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전까지 제가 올렸던 영상들, 스크린 관련 영상들 팁들을 보면 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또 좀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마저도 가끔씩은 하다 보면은 계산식을 또 올리다 보면 좀 복잡해지고 해서 저는 이제 좀 심플하게 해서 저는 사실은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심플한 간단하게 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또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들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부터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드라이브를 굳이를 이제 1년 전부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이트 위주로 공을 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드로우나 페이드 칠 줄도 모르고 그냥 빠듯하게 치는 게 좋아가지고 치면은 거의 휘어지는 거 없이 약간 휘어지긴 하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쳤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게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야, 굳이를 만들어서 쳐라. 굳이를 만들면 그 뭐야 훨씬 좋다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똑바로 칠 줄 아는데 뭐 굳이를 굳이 만들어서 칠 필요가 뭐 있나.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18홀을 치면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제 구질 하나 만들어 보자 했는데 저는 좀 몸이 좀 휘청휘청 해가지고 그 페이드보다는 드로우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드로우로 정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치러 갔어요. 그래 쳤는데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그때 드로우를 막 이제 배우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18홀 동안 친 샷이거든요. 근데 14번의 드로우 드라이브를 쳤는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보시면 죄다 드로우 그립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스카이뷰 샷인데요. 생각보다 좁아요. 페어웨이가 좁은데 그때는 드로우 구질 막 배우고 난 다음에 손에 딱 익어가지고 겁이 안 나더라고요. 한쪽 딱 막아놓고 치니까 되게 좋고 페어웨이 안착률도 되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그 반갑습니다.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서 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세컨샷 할 때 있잖아요. 그 보면은 페어웨이에 들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오르막 같은 경우는 다하게 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리막도 빼게 하시면 되고. 단, 이제 여기서 이제 내리막이 10m 이상이다라고 할 때, 요 4분의 3이라고 써놨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m를 쳐야 되는데, 내리막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m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무조건 반을 나눠요. 그냥. 딱 나누면은 10m 아닙니까? 또 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5m 아닙니까? 그죠? 그럼 5m 같으면은 20m에서 5m 딱 빼고 15m만 뺍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 치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뭐 70%, 60% 이렇게 하면 힘든데 그냥 4분의 3 이렇게 딱 빼주기 하면은 생각보다 계산이 쉽습니다,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페어웨이 딱 떨어져가지고 오르막 내리막이 딱 존재하면 무조건 그냥 4분의 1 빼고 4분의 3만 빼서 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좀 심플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페어웨이 러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공의 출발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뭐 인아웃 치거나 아웃인 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치는 분들 아니시면은 드로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깃발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을 친다고 했을 때 드로우 치는 분들은 지금 왼쪽 보고 치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인아웃으로 치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요 거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쳐보시면 알아요. 반대로 페이드 치시는 분들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드 치실 때는 오른쪽 보고 겨냥해서 치고 드로우 치시는 분들은 홀컵 왼쪽 보고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페어웨이 그 러프에서 치는 상태이고 만약에 러프에 있는 공을 매트에 놓고 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일단
드로우하고 페이드는 다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그 돌려서 치는 이 방법보다는 이제 러프 공을 매트에 놓고 치는 것을 조금 이제 선호하거든요. 인아웃이 심해가지고. 계산하실 때는 이제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뭐 100m가 남았다 그러면 100m 뭐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해서 0.9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식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100m가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은 10% 플러스 하시고요. 그럼 110m 아닙니까? 여기다가 2m 딱 더하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계산식을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상단에 그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전에 올렸던 그 팁이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냥 130m 이하는 플러스 1m고 그러니까 10% 더하고 1m만 더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0부터 뭐 한 200m까지는 보통 한 10% 더하고 그다음 2m 더하게 하면 되는데 1m나 2m나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10% 더한 다음에 2m 딱 들어 그 해주면 딱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벙크 공을 매트에 놓고 친다. 그러면 4분의 1, 자 4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m 같으면 마찬가지로 100m 반을 딱 나누세요. 그럼 50이죠. 50 딱 나누세요. 25죠. 그러면은 요 25를 그냥 여기다 더하면 됩니다. 요것도 계산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크에 들어간 공을 매트 놓고 치실 때는 남은 거리에 4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아까 앞에 계산했던 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쪼개면 돼요. 그렇게. 자, 세컨샷은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그린 주변에 있는 그에서 이제 샷 할 때 러프 같은 경우는 그냥 올려놓고 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벙크 매트 샷 보면은 그 골프존에서는 40%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벙크에 들어간 공을 매트에 놓고 치면은 40%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쳐보면 꼭 모자라요. 한 5m가 모자라거나 뭐 6m 모자라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왜 안 맞지, 안 맞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뭐 그 골프존 한백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두 배를 딱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두 배를 치기 시작하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식으로는 틀린데 막상 해보면은 두 배가 정확하게 쳤을 때 거의 딱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리가 20m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트에 놓고 칠 때는 40m 치면 됩니다. 40m. 벙크에 들어간 게 20m가 남았다. 그러면은 두 배에서 40m 치면은 거의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퍼팅은 제가 이제 올린 영상들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약간 빠른 같은 경우는 그냥 오르막 더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막 빼기 하시고 이게 끝입니다. 끝인데 약간 빠르면서도 오르막 같은 경우 10m 이상일 때는 1.5배를 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골프존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대다수 치시는 분들 요렇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대충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7.5m에서는 1.5배 더하기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m가 남았는데 높이가 뭐 0.2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0.2로 안 하고 2m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7m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7.5m부터 조금씩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6m부터 10m 사이에는 한 배가 아니라 요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런 어떤 그 형태를 보시고 조금씩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빠른 같은 경우는 오르막 1.5배 이렇게 딱 하시고 내리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빼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5m까지만 그대로 빼시고 10m 이상 같은 경우는 1.5배 빼고 그 다음에 5m에서 10m 사이에는 이제 1.5배는 아니고 한 1.25배 정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퍼팅은 이제 앞에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은 거리가 3m다. 그러면 줄 한 칸이 3m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 3컵이 되는 겁니다. 3컵.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은 거리가 10m다. 그럼 요 10컵이 되는 거예요. 10컵. 5m다. 그럼 5컵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뭐 좌측 우측 어디를 보고 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컵수 계산은 그린 빠르기 오르막 내리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컵수 계산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한 클럽은 6컵.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공 놓는 위치는 여기 그 러프 시작되는 점에서 공 하나 놓고 하나 더 옆에 놓으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우 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계산이 복잡하게 또 흘러가기 때문에 좌우 이동은 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뒷바람이 그냥 분다. 이렇게 불어주면 10m가 더 가니까 10m 더 가는 걸 생각해서 치면 되고요. 맞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0m 덜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리막이 10m 이상에서, 오르막은 상관없어요. 내리막 10m 이상. 일 때는 채공 시간이 기니까 10m보다 조금 더 날아간다 생각하시고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마저도 계산을 다 해보긴 했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정확한 평균적인 값을 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크린 골프는 태생 자체가 계산 없이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계산 없이는 스크린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뭐 스코어 상관없이 그냥 뭐 놀이로만 즐기겠다 하면 상관없지만은 태생적으로 그냥 컵수부터가 벌써 어디에 놔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데 어디에 놓는지도 모르고 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계산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려 그러면 이제 가장 자기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심플하게 계산식을 좀 세워서 치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